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기관 진입으로 좀 뜨겁잖아요. 피델리티나 벡트, 나스닥, 에리스텍스 이런 기관들이 진입을 하는 게 호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글로벌 뭐 산업 자본이라든지 금융 자본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완전히 죽지는 않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100개의 업체가 있다면 영민하게 플레이를 네. 해서 소수로 예컨대 5개 미만의 기업만 살아남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관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문을 리테일한테 열어주지는 네. 않을 것 같거든요. 리테일 쪽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네. 큰 기관 위주의 거래가 더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비중이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국경을 초월한 네. 어떤 신종 자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분될 것 같거든요. 리테일이랑 기관 이렇게 양분될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은행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려있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의 혜택을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 위주로 리테일이 좀 편성이 될 것 같고 미국을 비롯한 어떤 선진국들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관 쪽이 네. 득세를 하지 않을까. ETF 승인이 도대체 언제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고 ETF 승인이 되긴 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좀 운영하고 ETF를 계속 반려하는 네. 거가 지금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이슈인데 네. 비트파이낙스의 그런 비트코인 시세주자 이런 네. 이슈도 있고 지금 CM이랑 CBO의 합산 거래량이 네.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이 1%도 안 돼요. 맞아요. 이 시장 거래량은 전부 다 지금 중화권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신종 자산에 대해서 더 통제력을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항상 몇 개월 안에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 스탠스가 서서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미국이 금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충분한 규모의 어떤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러니까 자국의 통제력 하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ETF를 저는 승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석이 저는 벡트나 에리섹스 네. 같은 실물인수도 방식의 선물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벡트 승인이 6월 전에는 나기 힘들다 하는 게 업계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좀 승인이 나기 힘들다 하는 의견을 네, 네, 네. 힘들다. 저는 그 누가 알겠냐나 사실 네, 저 뒤에서 테이블 뒤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글쎄요 희망컨대 이번 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